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악마의 10월달이 지나가고요. 이제 11월달이 시작이 돼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오늘장에 아침장에 이제 강한 상승이 와가지고요. 강한 상승이 와서 주가가 오늘 양봉으로 마감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쉽게 올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구간이. 자, 그래서 종가의 하락장으로 끝나서 지금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편을 연재를 했는데요. 연재를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이 빠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 젊은 40대에서부터 40대 초서부터 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이 넘었는데, 15년 동안 피눈물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글 쓰는데 아니면은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데 워낙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좀 이빠른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녹음을 하다가 보면 옛날 버릇이 나와서 자꾸 성토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녹음을 하면서도 이거 잘못돼 가고 있다,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동영상을 연재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삭제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하다가 보면 이게 권력기관과 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대한 권력기관, 뭐 증권사,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더 이상 이거 자꾸 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요, 말을 끊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11월 1일 개인적으로 오늘은 무조건 상승 구간이 와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렸죠. 오늘 무조건 상승장이 와야 된다.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왜 오늘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렸는가? 이건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 이제 전업 투자 시작했던 분들, 오늘 이제 11월 1일 수익률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오늘도 이제 회원님이 누차 말씀드리죠. 여성 회원이고 이제 30대 중반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오늘도 33,000원 그리고 113,000원 수익을 내세요. 합계가 146,529원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오늘따라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오전에 뭐 팀장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투자
주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장 마감 때 이 종목이 내일은 강하게 상방을 칠 확률이 높으니 종가에 매수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침장에 이제 3만원 배팅을 많이 못했어요. 어제 강하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매수를 못하고서 그냥 조금만 사놨습니다. 이 회원님이 이제 나중에 현재 예 지금 기존 주식에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수익권이 오고 그러면 아마 배팅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수익금도 뭐 하루에 보통 1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수익이 날 텐데 지금 투자금이 작아서 33,000원 그 다음에 113,000원 자 오전 중에 이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종가에 매수하라고 하셨던 거 정리해서 수익이 났고요. 소량이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안 되지만 11월 첫날 수익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후장에 이제 주가가 계속 상방을 치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야 오후장에 더 이상 오늘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정석대로 투자해라. 만약은 없다. 오늘 오후장 보면서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책상에 적어놓고 매일 봐야겠습니다.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놓치고 있습니다. 예,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건데 좋은 종목은요 절대 매수해놓고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일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본인이 글을 썼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읽어보거든요. 자 이렇게 읽어보다가 보면 아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달으면서 시일이 지나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기쁨님 저희 카페의 퀸인데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회원님은 지금 거의 1500만원 돈을 아마 넘게 버는 것 같아요. 지금 3주 제가 어제 좀 착각을 해가지고 날짜를 잘못 계산했는데 이번 주가 3주째입니다. 3주째 날짜로 따지면은 이제 15일을 되는 거죠. 15일 정도 되겠네요. 일주일에 5일 거래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여성 회원이고 나이는 지금 50대 초 정도 되셨는데 아주 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서너 달만 지나면 한 달에 아마 4-5천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자 오늘도 226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한번 손절을 쳐가지고 95,000원이 빠졌습니다. 자 방송을 들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혜엄님이 우와 엄청나네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십시오. 자 하루에 200만원 버는데 아까제도 그랬어요. 200만원 버는데 아우 너무 힘듭니다. 왜 이게 투자를 해놓고 앉아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언제 끊어야 되는가 고민이고 자 이 절대 고생 없는 수익은 없다. 이 정도 고생은요 220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까 이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매일 글을 씁니다. 아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지 하루에 150만원 200만원씩 가정주부가 버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당연하게 힘들지. 막 정신이 막 집중이 되는데 다 거저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220만원 수익 났고요. 자 기쁨님도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잘 못 들어와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몇 시간 거래 못 했습니다. 자, 지금 우주님이 116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이 우주님은 연령이 지금 60대가 넘었습니다. 60대가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에 다니던 그 오래된 직장은 정년퇴직한 것 같고 새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알바 같은 거를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재산도 뭐 넉넉찮게 많습니다. 넉넉찮게 많고 노후 생활은 뭐 그다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요새 120년을 넘게 사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올 텐데 벌어야죠. 앞으로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인 세상이 온다. 왜? 지금 환갑잔치, 진갑잔치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칠순잔치. 지금은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주 52시간 근무에 저녁 때 5시에 퇴근해가지고 뭐 하십니까?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미래를 준비하셔야지. 자,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돈 버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나 우주님은 오늘 정말로 뭐 한 3분 삐꿈 하고 방송에 들어왔다가 잘 돼가고 있어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쓱 쳐다보다가 바로 1분 내에 나 일 나간다 그러고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잠시 들어왔다가 또 막 한 2, 3분 있다가 빠져나가고 방송 못 듣는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방송 못 듣는 분인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없죠. 방송을 못 들으니까. 그 대신 얼마 금액대에서 떨어지면 한번 매수 들어가고 장중에 그 다음에 얼마 떨어지면 한번 매수 예약으로 체결 주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116만원 수익 냈고요. 남들은 반대매매로 마음고생이 심한데 저희 카페에 붉은 태양님 만나가지고 함께 합류하셔서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나우주님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저 웬만하시면은 그냥 뭐 자본금도 좀 충분하고 먹고 살만하신데 그냥 전업 투자하시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버실 텐데 그래도 일하는 게 좋다. 이래야 또 바깥에서 또 땀 흘리고 이래야 또 그렇게 해서 버는 돈도 알차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일 다니시면서 잠시 들어와서 특정 구간에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 들어가고 이렇게 예약 걸어놨다가 오늘 116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회원님이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 한번 잠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제 글을 쓴 거라서 혹시 그 사이에 또 별도의 수익률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고요.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바로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다른 회원님은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종합주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뉴스 이전에 하듯이 한번 뉴스 한번 봐야죠. 제가 아까지 뉴스 몇 개를 검색을 해놨는데 뭐 찾아가면서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 나와 있는 뉴스니까. 자, 이 마켓 뷰 한번 볼까요? 자, 중국 증시 약세에 코스피도 뒷심이 부족했다. 기관 이틀째 팔자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일 오름세로 오르며 4일 연속 상승 마감하던 코스피 지수가 무슨 4일 동안 연속 상승합니까? 뭐 그게 뭐 올라간 겁니까? 그게 올라간 거 아니죠. 자,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꼬꾸라졌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한국 증시의 발목까지 잡았다. 연일 팔기만 했던 외국인은 이틀째 순 매수를 이어갔는데 같은 기간에 기관은 팔기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일 오름세를 보이던 이게 중국 경기가 회복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불신이 어제 이제 중국에서 그런 호재가 나왔었던 건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올라가는 장입니다. 올라가는 장이었고요. 2, 3일 전에도 누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장입니다. 자, 올라가는 장인데 어제에 그저께 이제 강하게 반도권을 주고 어제 조종으로 끝났잖아요. 어제 하락장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무슨 뭐 연일 뭐 사틀 뭐 4일 넘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질근질근 올라간 것 뿐이지 올라간 건 아니죠. 코스피 지수는 뭐 물론 따지고 보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올라가는 장에 조종이 계속 받았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중국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 절대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불신이 생기면서 한국 증시의 발목까지 잡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장에 거꾸로 졌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건 절대 아니오시다.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 것 뿐이지 이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 종합주가가 당연하게 때려 맞는 구간에 고점에서 때려 맞고 그냥 밀린 겁니다. 거기가 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저께의 개미들하고 막 내다 팔 때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3일 전서부터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매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 때 그냥 그 전서부터 올라올 때에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챙긴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 중국 때문에 떨어집니까? 그러면 고점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절대.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쇼크 커버링, 공매도 상한을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눈에 띄었다. 그간 외국 매물이 쏟아지던 삼성전기가 오르면서 상승해서 마감을 떨어뜨렸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공매도 상한을 위해 가지고 올랐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상승 원래 바닥 구간이 한번 쳤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고점을 때려 맞고 주가가 밀린 것 뿐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곧 반등하겠지 기대감에 레버리지 ETF로 갈아탄 개미들 어떡하나. 곧 반등하겠지. 절대 지금은 오늘은 고점에서 때려맞고 밀렸기 때문에요, 이 종합주가가 급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에 이제 레버리지로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늘 다 뒤진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런 표현하면 다 죽은 겁니다. 그 아무 구간이나 앉아가지고 레버리지 매수 들어갑니까? 자, 이번 달 개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펀드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장중에 저희 카페에서 막 주가가 올라올 때, 야,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해라, 그래서 다 수익 실현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구간이나 레버리지 매수하면 됩니까? 하락장에 떨어지는 장인데. 자,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개미의 눈물, 한 달 새 반대매매 5천억. 그저께에 이제 4일 전에도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어제도,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도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니까 막 반대매매 물량 뭐 한 4천억 정도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천억 원, 이거, 아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들어갈 때는 따로 있어요. 신용으로 매수 들어갈 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급등 이전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그만큼 담보 여력이 높아졌음을 반등한다. 자, 추가 급락이 연속으로 연속되지 않은 한 시초가 반대매매 압력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다. 자,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요. 자, 오늘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장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잡았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고점을 때려먹고 주가가 밀렸잖아요. 저 구간에서는요 무조건 때려먹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10월이 공포의 10월 달이 끝났으니까. 근데 11월 달 아직까지 위험합니다. 자, 오늘 올라갔던 장이 주가가 좀 올라갔던 주가가 빠져가지고 양 우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지금 종가를 보십시오. 종가가 어떤 느낌인가? 불안하죠. 최소한은 양봉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끝났어야 내일장의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종가상으로 딱 보면 야 저거 잘못하면 내일 저거 하방인데 라는 생각을 유도를 시키는 거죠. 종가상,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장이 야간장이 이제 얼마나 반등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종가상으로는 내일 의도가 이미 한번 내포는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장 조심하시고요.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오고 있어도 아직 하락 압력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다. 11월 초까지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11월 초라고 해봐야 이제 내일이고요. 이제 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한 3-4일,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중대 변곡 구간으로 잡힐 수 있는 구간인데, 그 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최소한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10월 달에는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말일 날 올라왔지만 11월 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3일 사이에 주가가 그래도 반대매매로 딸라당 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예수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안심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끊지 마시고 주가가 언제든지 바닥을 찍고 돌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면 조금씩 매일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리스크를 줄여서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반대매매가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자,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현금으로 매수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 매수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매수한 종목이 조금씩 회복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끊어서 자 끊어서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종합주가가 쭉 빠질 때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신용 매수 물량을 일부 갚으시면 현금 예수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기 대응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셔야 된다. 제가 벌써 입이 닳도록 벌써 약한 10회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반대 매매를 당한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게 30통이 넘습니다. 전화가 그래도 그분들이 다 공동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붉은 태양님 차관성님 그 동영상을 옛날서부터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본 사람들은 뭐 거의 뭐 4시간 5시간 뭐 10시간씩 제 카페에 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정독을 하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을 다 체크를 하고 정확히 분석을 하는 걸 보고 왜 진작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정말로 후회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래도 종잣돈이라도 조금 남았으니 언제든지 재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전화를 제가 수십 통 정도를 일주일 동안에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재기를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수익률이 이거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카페에서 도전장 2016년도서부터 자그마치 760일 2년 동안의 수익률 단 하루도 손실을 내지 않는 이 수익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혹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아니면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올바른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들 지금은 손실이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내일이 위험하다라고 심리적인 압박이 지금 일단 종가상 온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다행히 이제 미국장이 아주 종가에 저렇게 속임수를 쓰고 만약에 미국 야간장이 아주 강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속임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종가상으로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자 미국 시장은 지금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흐름이 괜찮은데 미국 시장은 새벽 6시까지 지켜봐야 돼요. 저렇게 잘 오르다가도 새벽 5시에 이제 개미들이 5시 정도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5시 4시나 5시에 그냥 한꺼번에 밀고 내려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흐름이 괜찮은데 미국장이 야간장에 강하게 상방으로 돌아야 내일장도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현재 종가상으로는 느낌이 그다지 아주 산뜻하지는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코스닥은 자 코스피는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인데 아직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오늘 674 정도가 고점이 고가가 668.73이네요.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자, 여기 쉽게 돌파 못합니다.
쉽게 돌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아직 하락 압박 끝나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정말 여러분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 들어가는 것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장의 올랭은 아직까지도 멀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코스피도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번 주하고 이번 주라고 그래봐야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초에 한번 강하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확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꼭 명심하시고요. 리스크에 일단 치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시면서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된다. 조금씩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반등권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유 물량을 일부 조금씩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 염두에다가 두십시오.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